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수업 자료 20번입니다. 간지 활용학이란입니다. 천간과 지지는 각각 10년과 12년마다 순환하며 하나의 간지는 60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태어나서 만으로 60세 생일이 되는 해에는 자신이 태어난 해와 같은 간지를 가진다고 하여 그 간지로 돌아왔다 해가지고 돌아올 환자를 써서 환갑 또는 돌아올 회자를 써서 회갑이라고 하죠. 천간은 10년을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서기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같은 해는 같은 천간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지가 갑으로 시작되면 서기 연도의 끝자리가 항상 4년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간지가 갑땡땡땡년 이러면 서기 연도 끝자리가 땡땡땡 4년이 되고, 을은 5년이 되고, 병은 6년이 되고, 정은 7년, 누는 8년, 기는 9년, 경은 0, 신은 1년, 이는 2년, 기는 3년이 되는 원칙입니다. 지지의 경우는 12년을 주기로 돌아오며 자신이 태어난 해부터 띠를 가지고 계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은 쥐의 띠로 자의 해라면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2008년 역시 자의 해이고 2년 앞인 2006년은 술, 즉 개의 띠가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갑을 병정 이 천간이 쓰여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케. 이걸 색깔로 나타내면 청적 황백 흑 이렇게 되고요. 서기 연도 끝자리 수는 갑은 4, 을은 5. 이제 갑을 병정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가지요. 반면에 지지는 자, 축, 인, 묘, 자가 반드시 4로 끝나니까 4, 5, 6, 7, 8, 9, 0. 그 다음에 11, 12가 두 개 더 들어가죠. 거기에 1, 2, 3 이렇게 됩니다. 띠는 자는 쥐띠, 축은 소띠, 인은 호랑이띠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고요. 간지 계산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천간, 서기년도의 끝자리 숫자, 천간을 오행에 적용해서 띠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지는 서기년도 나누기 12, 그래서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말하면 되죠. 예를 들면 나는 2002년에 태어났고 말띠이다. 2002년의 간지 표기는 끝자리가 2니까, 서기년도 끝자리가 2니까 임. 그리고 말띠에 태어났으니까 5. 그러면 2002년은 임오년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1995년의 간지와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는 뭘까요? 서기년도가 5로 끝났으니까 을이 될 거고, 1995를 12로 나누면 166.3. 나머지 3이니까 뭘까요? 3은 해가 되네요. 돼지띠가 되네요. 1995년은 을해년 돼지띠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2014년의 간지와 띠는 뭘까요? 4로 끝났으니까 갑. 그 다음에 2014를 12로 나누면 167점, 그리고 1, 0이 되니까 10은 5가 되죠. 12지의 띠는 말, 천간인 갑은 청색을 의미하므로 청말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말띠, 청말띠라는 그런 것들은 오행의 원칙에 따라서 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592년. 이거 2로 끝나니까 임이고, 1592를 12로 나누면 132.8, 8이 돼가지고 진짜가 되네요. 임진년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역사 공부를 하실 때 주로 사건 중심으로 연도를 따질 수 있죠. 갑자사와 뭐 갑오경장 이렇게 경신 뭐 대칠척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데가 있는데 을묘는 다음에 뭘까요? 갑을병정 이렇게 을병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에 묘 다음에 사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들어갈까요? 영우는 말띠이고 동생은 네 살이 어리다면 동생의 띠는 너무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